자, 새해 맞으면서 여러분 많은 계획하고 계시죠? 오늘 김용석 침뜸병원의 김용석 원장님과 함께 그 이야기, 네, 우리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네. 청취자분께서도 모두 건강하고 또 새해는 다른 것보다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지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항상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고 그냥 네. 편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좋은 생각만 네. 하는 게 제일 가장 좋을 중요하죠. 같아요. 예, 그냥 이런 말 있더라고. 쓰잘데없는 생각. 쓰잘데없는 생각은? 걱정. 그런 걱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하긴 걱정한다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우리가 네. 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좀 보람되게 좀 즐겁게 하루를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저는 이게 힘들 때 찬양 많이 듣거든요. 네. 네. 아니 병원에 가도 항상 찬양이 틀어져 있어요. 네, 이번에 찬양으로도 싹 바꿨어요, 음악을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치료받다가 찬양이 나오면은 어떤 분은 우시는 분도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많이 위로가 됐다고 네. 하신 분도 있고. 맞아요. 네, 그냥 저는 제 생각이 왜 찬양을 제가 틀어놨냐면요. 네. 그 다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또 상처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가시잖아요. 또, 예, 또 절망 가운데 계신 분도 있고 혼자 괴로운 분도 있고. 근데 오셔서 치료를 받아. 네. 근데 치료 받은 이유는 힘드니까 치료 받잖아요. 모든 게 그렇죠. 아픈 거, 또 마음 아픈 거. 네. 또 잘못 주무시는 분도 많고. 네, 네. 우울증 있으신 분도 근심 많으신 분도 많고. 네. 그 찬양을 듣다가 위로가 좀 되나 봐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막 눈물 흘리신 분도 있고. 네. 그 가운데 또 그 들으면서 치유의 어떤 힘이 생기나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 편안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저도 좋아서 제가 틀었지만, 네. 저도 치료를 해주면서 찬양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제가 같이 치료 이렇게 느끼면서 네. 또 환자분한테 같이 나누어주고 또 기도하면서 또 치료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도 좋아하시고 네. 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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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 사실은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요즘 오미크론 변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고요. 5명 중 1명이래요. 네. 그래서 독감도 요즘에 그렇고요. 네. 제가 뜸을 많이 해보잖아요. 네. 근데 뜸을 뜨신 분들은 훨씬 진짜 감염이 안 돼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무보양뜸인데 몸에 남자는 12자리, 네. 여자분은 13자리에 이제 뜸자리를 네. 잡아주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뜸자리 잡아주는 이유가 그 물론 아파서도 떠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게 중풍하고 치매예요. 중풍하고 치매요? 네. 네, 혈관에 관계된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네.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몸이 잘 감기가 걸려요, 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면역력하고 관계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 바이러스도 역시 면역력하고 관계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뜸을 떠드는 이유가 그 감기 예방도 되고 바이러스 같은 거, 네. 뭐 오미크론 같은 거, 또 이런 그 코로나. 그래서 그 저희 직원이 지금 양쪽에 15명 네. 아유, 되는데 네. 코로나 관련 직원이 하나도 없었고요. 아. 또 건강에 잘 있고. 예. 그래서 저희 보통 환자분들이 뜸뜨고서 많이도 회복되는 분도 있었고 네.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신 분도 한 번 젊은 청년인데 네. 그 코로나 걸리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폐에 이렇게 영향을 줬나 봐요. 그렇죠. 근데 호흡이 잘 안 되고 기침을 네.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
그래서 밥맛도 다 잃어버리고 기침하면 밥맛이 없어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양방치료 계속 받다가 안 돼서 저희 집에 이제 그 안과 의사가 소개를 했어요. 네. 그 환자를. 그래서 안과 의사가 가서 뜸 떠봐라. 아. 해가지고 뜸 뜨기 시작해서 기침이 네. 벗고 지금은 밥맛도 좋아지고 더 건강해졌고요. 아, 뜸을 뜨면 기침도 멈추는군요. 멎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뜸을 다 떠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부터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환자가 지금 거의 오미크론 그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실제로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많이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은 간호사인데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콧물 기침하다가 네. 하루쯤 지나니까 온몸이 다 아프대요. 다. 그렇게 좀 느끼나 봐요. 네. 감기처럼 이렇게 느끼다가 네. 온몸이 다 아프는 증상으로. 근데 네. 아무래도 그냥 감기처럼 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걸렸던 분들은 몸이 약해지고 네. 폐에 약간 데미지를 받나 봐요. 네. 힘든가 봐요. 그렇겠죠. 호흡도 힘들고. 네.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일단은. 그럼요. 그래서 이럴 때 뜸을 좀 떠주시면은 그 우리 방어력, 내 몸의 어떤 방어 시스템, 네. 면역력을 길러주면은 그 바이러스가 같이 걸리는 사람 밥을 먹어도 잘 안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네. 있어가지고 네. 그 11시 가서 막 가서 찬양도 하고 막 했는데 네. 밥도 같이 먹고 네. 근데 그분은 제 아는 분은 뜸을 계속 떴거든요. 네. 그분만 안 걸렸어요. 진짜로. 다른 사람 다 걸렸는데. 아유, 그거 참 다행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걸렸다니까 좀 그러네요. 가슴이 아프네요. 네. 네, 마음이. 네, 그러니까 뜸을 좀 뜨시면은 네. 그런 거를 좀 예방도 하고 또 걸렸다더라도 빨리 회복이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뜸짜리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먼저 네.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집에서 뜸을 뜨려고 해도. 그러면 저희 집 병원에 오셔서 네. 이제 그 뜸짜리 잡고 네. 뜸 뜨는 걸 배워서 네. 뜨시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뭐 돈, 뭐 명예, 뭐 성공 이런 걸 떠나서. 아프니까 네.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아프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래요. 이제 살만하니까 아픈데 성공했는데 아픈데 네. 여행 좀 가려고 그러는데 아픈데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아프니까 못 가는 여행도 못 가고 못 가죠. 네. 아프니까 돈을 쓸래도 돈 쓸 시간이 병원비 없고 병원비밖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 아픈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그 돈을 벌어서 여행도 가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좋은 집도 갖고 이거 이러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잘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끝이 병만 남으니까 그땐 늦은 것 같아요. 속상하죠. 네, 속상하고 그러면. 쓰지도 네. 못하고 이거 몸만 아파서 매일 고생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분들이 많아요. 네. 우울증이. 네, 그래서 아프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첫째. 그렇죠. 마음이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삶의 표정들이 나이 먹으면서 아픈 사람들 보면은 어두워 있어요. 네. 기쁘지가 않아요. 첫째.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가 그냥 억지로 살아간다고 느껴져요. 그냥. 네. 네. 그냥 재미없이.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이랑 같이 이제 그 장로님은 항상 긍정적이신 분이거든요. 제가 어려울 때 저를 잘 도와주시고 이렇게 네. 잘 인도하시고 그런 장로님이신데 어제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얼굴이 안 좋고 피곤해 보여 기운이 없어 보여 그래서 네. 왜 그러세요? 아이 나 요즘 힘들어 죽겠어. 기운이 네. 없어. 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하루 한 해가 지나니까 그러네. 이제 1년이 지나니까 그렇대요. 네. 봐요.
나랑 성경 가서 그래 성경 성경 가면은 힘이 난다고 같이 네. 가자고 이렇게 예. 그러면 맞대 자기가 그렇게 그때는 힘이 났었는데 아. 요즘 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성교도 못 가고 이렇게 네.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사는 재미가 없는 것 같다고 네. 뭔가 보람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매일 갇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삶에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그렇죠. 의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삶에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 맞아요. 같이 또 다시 가까운 데로 같이 가요. 이렇게 네. 해서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져서 헤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것도 참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몸 건강이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그럼요. 또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하면 네. 이 몸이 좀 덜 아파지는 것 같은 느낌도 그건 들어요. 그건 맞아요. 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네. 뭔가 이렇게 마음 평안이 생기면은 아픈 게 훨씬 안 아프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환자분은 한 분이 참 힘들게 오신 분이었는데 작년 그 연말부터 오신 분인데 다리가 항상 이렇게 많이 부어요. 양쪽으로 다 네. 다리가 그냥 뭐 하지정맥류 그런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요. 것도 그냥 부어 이렇게 누르면 쑥쑥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무릎이 다 퇴행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다 부어 있고 양쪽이 네. 어깨는 양쪽이 다 굳어 있고 그리고 손가락은 다 뻣뻣해가지고 주먹이 안 져주고 네. 그리고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온 몸이 그러니까 몸이 뻣뻣해요. 걷는 것도 아장아장 걷는 거 있죠. 얼마나 힘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장로님이 부인을 빨리 좀 잘 걷게 해주고 다리 부기만 빠져도 좋겠다고. 근데 이제 치료를 계속 다니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류마티스 관절이면 또 그 더 심해지니까 그것도 검사해보라고 하셨고. 네. 그때 이제 하루하루 매일 그런 그 통증이라는 거가 하루 이틀 생긴 병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랜 동안 내가 생활 속에서 정말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쓰기만 해서 생긴 네. 병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계로 얘기하면은 그냥 녹슬어 간 거죠. 녹슬어 있는 거를 갖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을 해야 되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좀 참고 꾸준히 다니세요. 해서 이제 다른 양방 치료는 다 해보고 안 돼서 저한테 찾아오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침뜸 치료를 열심히 그날 제가 한번 토요일 날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전화 목소리가 정말 좀 슬퍼 보여서 그날 제가 내려올 일이 있어서 가지고 문을 열고 특별히 봐줬어요. 휴일인데. 아 진짜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지금 계속 오시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남편분이 다리 부기만 빠져도 살겠다고. 근데 부기가 싹 빠졌어요. 지금은 네. 싹 빠지고 와. 무릎도 훨씬 편해지고 걷는 게 이제 편해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으셔서 이제 살 맛이 나는데 처음에는요. 사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네. 이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대 지금은 누가 애들이 속썩이는 것도 없고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분이네요. 뭐 네. 이거 근데 아파가 아프니까 네. 살 맛이 안 난대요. 진짜 근데 의욕도 이제 떨어지고. 안 아프시다면서요? 네, 지금은 이제 다리 부기 빠지니까 네. 이제는 이제 웃음이 나온다고. 아. 그래서 참 뜸이 좋은가 봐요. 그래요. 뜸이 네. 뜸을 뜰 때는 좀 따끔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뜸이 시원함을 느낀대 이제 네. 그게 그렇군요. 바로 이제 뜸맛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뜸맛은 뜨다 보면은 처음에는 뜨겁다가 처음에는 이제 점점 뜨다 보면은 네. 뜸맛이 바뀌어요. 시원함으로. 그러니까 운동 처음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면 땀 나면 막 뻐근하고 네, 그러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네. 나중에는 그게 시원하게 시원으로 바뀌죠. 그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뜬맛을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뜸도 크게 떠달라고 그러고 네. 이제 뜬맛을 아신 거죠. 통증도 훨씬 편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네. 오늘도 왔다 가셨는데 이제 오늘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뜸으로 지금 네. 건강을 관리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뜸 말고 뜸 외에 네. 저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네.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혈관 건강 같은 네. 거 그런 네. 걸 지키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우리의 식생활이에요. 식생활이요.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식생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이 병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어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네. 첫째
빨리 먹지 말아야 돼요. 아, 천천히 먹어라. 네, 천천히. 꼭꼭 씹어서. 꼭꼭 씹어서.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씹어야 네. 될까요? 이게 먹는 식습관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습관이 잘못해서 옛날에 우리가 보통 제 생각인데 우리가 저희 때는 잘 못 먹었거든요. 진짜로요. 네. 진짜 옥수수 죽 배급받아서 먹었었거든요. 옛날에. 옛날이죠? 네, 진짜 그랬었죠. 네. 저는. 그렇게 먹고 자랐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뭘 먹어도 그냥 배불리게 먹는 거. 네. 근데 지금은 배불리는 게 중요한 게 양, 질보다도 양을 어떻게 그러니까 양보다 질. 양보다 네. 질. 네. 뭐 그렇게 먹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으로 먹었죠 옛날에는. 네. 질적으로 먹어야 되겠죠. 어떤 그래서 걸 먹어야 그러니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씹으라는 건데요. 네. 식습관이죠. 먹는 거를 한 스푼 먹을 때 30번. 30번, 30번은 씹어라. 네. 네. 씹었는데 30번 내가 씹어보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30번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 이렇게 네, 씹으면서 한 스푼 먹고 주기도문 외우세요. 그럼 딱 30번이 돼요. 속으로 외우는 네, 거예요. 속으로. 씹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그냥 입으로 씹으면서 네. 그러면 30분이 거예요? 되더라고요. 또 한 번 끝나면 다섯 번 먹고 또 주기도문 또 외우세요. 네. 그러면은 그 식습관이 고쳐지더라고요. 씹는 습관. 아. 그래서 밥은 30번, 네. 죽은 15번, 죽은 15번 씹어라. 물은 네. 5번. 죽은 사실 안 씹어도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잖아요. 죽이니까 안 씹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근데 씹어야 돼요. 아... 네, 왜냐하면 씹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입 안에 바로 네. 소화 효소가 있거든요. 네, 침액이 그렇죠. 넘어가야 맞아요. 돼, 섞여서. 네. 그래서 씹으라는 거거든요. 아,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타액이 나오죠. 예, 예. 그 타액. 바로 다시 대제가 넘어가야 돼요. 아, 아밀라제가 네. 아셨죠? 네. 그래서 그걸 넘기는 순간 같이 네. 소화가 된다. 그래서 꼭 씹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도 5번. 아 물도 씹어요? 예. 물도 꼭꼭 생기. 물 먹고 체하신 분들 많아요. 물 네. 마시고. 아, 예 많아요. 예, 물 마시고 콱 체하신 분도 있어요. 급하게 마시다가. 오,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물도 5번 씹으시라는 거죠. 네. 잘 씹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예.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네, 무엇을. 그러면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니까 아까 양보다는 질적으로 먹어야 네. 되는데 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티옥시던트, 항산화 네. 식품. 네. 우리가 그 정크푸드, 네. 뭐 탄산수 이런 걸 좀 피하시고 네. 제일 좋은 게 컬러풀한 거. 네. 아. 하나님이 왜 그 과일이나 야채를 왜 색깔을 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네. 색깔을 줬을까요? 뭔가 색깔을 있겠죠? 딱 준 거는 색깔이 있는 걸 빨리 눈에 띄게 그런 만들고 그 색깔을 네. 빨리 먹으면 몸이 좋다는 거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 네. 그런 바로 사과도 빨갛죠. 네. 딸기도 빨갛죠. 토마토도 네. 빨갛죠. 또 네. 푸른색, 그린 색깔도 있죠. 네, 보라색도 그렇죠. 있죠. 보라색도 네. 있고 노란색도 네. 있고. 네, 노란색도 있죠. 네. 전부.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눈에 띄는 거는 몸에 다 좋은 거다. 아, 건강에 그렇군요. 좋은 거다. 그래서 네. 그 컬러풀한 게 뭐냐면 무지개색이에요. 무지개색. 아, 네. 무지개색을 찾아서 골고루 네. 예, 골고루 내 몸에 섭취하면 먹으면은 네. 그게 바로 몸을 건강에 만드는 음식들이라는 얘기죠. 아, 예. 그렇군요. 네. 아, 네.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은 네? 폐로 가잖아요. 아, 폐. 네. 검정색, 신장으로 가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다 그렇게, 그 파란색, 그린색은 간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빨간색은 네. 어디로 갈까요? 심장. 심장. 아, 빨간색이니까, 심장. 중요한 심장. 네, 그리고 그래서, 보라색은 어디로 그래서 가나요? 우리가, 네. 일곱 가지 색깔을 골고루 먹다 보면은요. 네. 이 보라색 같은 건요, 사실은 피를 만들어내요. 아, 피를. 네. 예, 그래서 이 빈혈이 있거나 이런 분들 특히 비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피를 만들어내요. 특히 여성분들은 월경할 때 네. 생리할 때 그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순간 확 어지러우면서 기억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때 비트를 좀 아, 비트를요? 거기다 당근도 같이 갈아서 네. 비트를 마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군요. 그럼 그 부족한 걸 채워줘요. 네. 생리할 때 특히 여성분들은 네. 그런 식습관들을 잘 고쳐가는 거, 그다음에 네. 생활 습관, 먹는 거, 먹는 습관 가르는 거 이런 거 잘 바꿔야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아 중요한 거 지금 알았어요. 두 가지. 예. 네, 그리고 또 있을까요?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음식 먹는 거는 소화가 네.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네.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가끔 보면은 그 소화가 안 되니까 좋은 걸 찾아서 먹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만 먹더라고 제가 먹어보니까 아. 견과류 아. 또 몸에 좋다니까 야채 먹는 과일 거죠. 다 네. 소화 안 되거든요. 견과류 아, 야채 과일도 안 돼요. 네, 안 돼 소화 안 될 때는 안 돼요. 아. 야채 과일 견과류 네. 그다음에 그 치즈 네. 또 우유 이런 거 있잖아요. 소화 네.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또 밀가루 음식 네. 또 현미밥 뭐 잡곡밥 다 소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건강을 위해서 막 먹는 거예요. 소화 안 되니까 네. 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소화 안 될 때는 첫째는 야채 과일을 당분간 수답을 해야 돼요. 아, 예, 그렇군요. 견과류도 수답하고요. 네. 네. 그래서 소화 안 될 때는 소화 잘 될 때는 괜찮은데요. 네. 소화 안 될 때는 오히려 야채 과일을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쪄서 드세요. 스팀. 쪄서. 예. 네. 쪄서 먹으면 숙취로. 소화 흡수력이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꿔 드시면 돼요. 네. 네. 자,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지금 뜸으로 네. 이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네. 우리가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네. 먹을 때 밥은 30번 씻고 네. 죽은 15번, 물은 5번 네. 이렇게 씹는 예, 것처럼 그것만 잘해도요 네. 건강해져요. 아, 그렇군요. 예, 식습관만 네네. 고쳐도 네. 진짜 그 건강에 살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식습관 정말 중요한데요. 네. 우리 잘 안 씻고 꿀떡꿀떡 잘 생기거든요. 네. 잘 네. 빨리빨리 생기면요 중요한 네. 거가 이게 나쁜 거가 하나 있어요. 활성산소. 아, 네, 그게 그렇군요. 생겨요. 그러니까 노화 현상이 네. 또 빨리 일어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양보다는 질적으로 먹어라. 네. 그래서 컬러 코드로 네. 네, 그렇게 먹어라. 네.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용석 침뜸병원의 김용석 원장님과 함께 우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GBC 광장 여기서 마칠 텐데요. 김용석 침뜸병원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LA는 323-733-8814번이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714-522-8818, 714-522-8818번입니다. 네, 저는 잠시 후 GBC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승기선이었어요. 고맙습니다.